작년에 잘 해결을 했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시기에 진짜 숨도 안 쉬고 딱 보신 분이 그날 바로 이제 좀 깎아달라고 좀 약간 손해 보고 나갈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딱 나가더라고. 그리고 올해는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아, 이 갑상선 봤어? 아니요. 왜? 자꾸 피곤하거든. 본인도 그러니까 내 몸이 자꾸 피곤해져 막. 예, 좀 피곤해요. 자꾸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거는 아닌데. 그거 위해서 몸이 자꾸 피곤하고 좀... 자꾸 처지고 그래. 운동 따로 해? 그냥 걷기 좀. 걷기만 조금. 그리고 이 등 여기를 잘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등이요? 여기가 자꾸 피곤하니까 머리로 가. 아. 머리가 맑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움직여놓고 그 혹시 남편이나 주식하는 거 있어? 아니요. 주식. 뭐냐면 3월달, 5월달에는 주식하면 손재수야. 뭔가 투자하면 아, 투자 이때는 아니야. 투자하면 손재수야. 그러니까 이때는 뭘 투자하면 안 돼. 네.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야 지금? 올해 이제 중학교 올라가요. 예비 중학교. 근데 얘랑 좀 대화 좀 많이 했어? 많이 그냥 평소랑 똑같이. 그 얘 영어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네, 지금 학원은 계속 공부는 가리키고는 있는데. 얘는 암기하려고 그래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금방 암기해서. 당장은 잘 나와. 예. 네. 근데 저렇게 공부하면 중3 되면 다 무너져. 얘는 그 문장을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잘 가르쳐줘. 제가요. 가르쳐야지. 저도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중학 이렇게 보면. 확인해줘야 돼. 그래서 네. 엄마들이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요 애들 때부터는 대학교 수능이 좀 많이 바뀌어. 이건 준비 엄마도 같이 잘해야 돼. 네. 그리고 아빠는 대장 검사 좀 시켜줬어? 올해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바빠서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예약해서 해주려고 지금 하고. 왜냐면 장이 약해 자꾸. 네, 장이 약해요. 좀 뭐만 잘못 먹어도 막 좀 그런 게 있고. 그게 집안 내력이야 그 집안. 그래서 몸을 자꾸 따뜻하게 해주고 술 많이 먹이면 안 돼. 근데 한 번씩 급하게 술 많이 먹을 때 있나 몰아서. 그러면 막 토도 하고 막. 예. 안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어울리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 예예. 맞아요. 막 먹고 다음 날 되면 막 다 죽어가. 죽어가. 출근도 못 하고 막 죽어가요. 뭐라고 하지 해도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감량을 챙겨주든지 좀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걸 자꾸 뭔가 챙겨줘야 돼. 어차피 안 먹을 수는 없어. 예, 저 사람은 영업하고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삼재 있어? 아니요. 저희 일단 저랑 신랑 애기는 아니고 집에 이제 뭐 형제지간은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 본인 건 상관없어. 본인 애들만 그냥 괜찮지. 이제 뭐. 애기랑 저랑 신랑은 없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조금 조심하고 뭘 배워야 되는데 본인은. 저요? 왜냐면 낙이 없어. 예, 네, 지금 조금 무료함을 좀 느끼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남들 보면 편한 생활이야. 예, 네, 남들은 부러워. 네, 그 팔자 제일 좋다고. 제일 좋지. 네. 내가 특별히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남편 벌어다 준 거 갖다가 쓰고. 맞아요. 애 학교는 잘 보내면 되고. 네, 애기 학교 보내고, 애기 운동 가는 것도 대, 그러니까 운전기사죠, 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근데 알잖아. 다니고 낮 계속... 시간에 새는 시간이 나한테 비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우울증 올 것 같아서 그래. 그랬잖아. 겉은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편해 보이고 야, 네 팔자면 제일 좋겠다. 네. 하고. 남편도 속 썩이는 것도 없고 속 썩이는 건 술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네, 재수 때문에 착하잖아 그래도 남편. 네, 못 됐지는 않은 근데 나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아, 올해는요? 왜더 바쁘구나. 바쁘대, 자꾸. 그리고 해외 나갈 일도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응. 연말에 언니네 부부랑 같이 응. 애기들 데리고 한번, 언제 가게 되지?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한 11월 정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또 변동은 될수 있는데, 7, 8월 말, 음력 7, 8월이면 90월. 90월까지는 가면 안 돼. 아, 음력 지금부터 90월은? 아니, 90월은. 90월은 가면 안 되는 음력 7, 8월은 안 돼. 거예요? 아, 음력으로 7, 8월이요? 응, 요때는, 응, 안 되니까, 요때는 좀 피하고. 음력 7, 8월. 응, 그리고 본인은 한의원 좀 가. 몸이 너무 차. 맞아요. 저 몸이 많이 차요. 응. 근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안 돼. 칼국수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더 밀은 더, 몸이 더찬 예. 성분이잖아.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응? 먹기는 몰아서 한 끼를 왕창 먹는단 말이야. 네. 그리고 또 다이어트 안 돼, 그러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는 거야. 땡땡부. 왜냐면 이걸 잘 소화도 못 시키고 몸에서 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거란 밥을 먹어야 되나? 말이야. 그냥 몰아서 먹지 마, 아, 이렇게. 그리고 나눠서 먹는 밀가루 많이 먹으면 본인한테 거. 안안 좋은 좋구나. 거야. 그리고 한의원 가서 맥 짚고 좀혈좀 돌려. 그래야지 본인이 괜찮아. 그 남편은 지금 허리가 안 좋아. 나 남편. 네, 맞아. 관리 잘. 허리는 많이 약한 것 맨날 뭘. 그리고 앉아서 서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같아요. 네. 바빠. 쉴 날이 없어. 그리고 어쨌든 돈은 그래도 못 벌어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거를 잘 관리해서 네. 몰라 지금 집은 몰라 편안한 것 같아. 예, 그 이사 가고, 마음도 예, 편안하지. 괜찮고. 괜찮은 것 딱히, 예, 힘든 거는, 같아. 그 전에 집에 있을 땐 힘들었잖아. 예, 그전에는, 몰라, 이 집은 편안하고 아늑해. 근데 그 대신 거실에다 나무 큰 나무 하나만 놔. 지금 그거 있거든요, 나무가. 무슨 나무였더라? 공기 정화하는 무슨. 왜냐면 거기가 물이 많은 터야. 아, 그래서 나무가 한두 가지 큰 나무가 있어야 있어. 다 흡수하니까 흡수하니까. 그래야지 몸들이 건강해져. 기존에 한 성인 한 반키 정도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화분, 화분. 하나 있어? 예, 하나랑 스투키나 요만한 작은 거. 두 개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둬도 괜찮나요? 하나만 더 두면 더 좋을 것 놔도 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죽이지 말고 에? 게을러 갖고 본인은 줄 땐또 왕창 줘버려 물을 그냥. 남편네 원래 남편네 당이 있어? 아니요. 없어? 당은, 예, 그리고 당은 자꾸 입이 마르지? 그럼 체크, 아니면 살이 갑자기 쪘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젊은 나이기는 한데, 좀더 젊었을 때, 30대 정도에는 많이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체형 자체가 워낙 살이 짠, 없는. 없는 체형이지. 근데 한 3년, 이제 그때부터 살이 찌더니 지금은 그냥 딱 보기 좋게 정도 올라왔거든요. 남들 봐도, 아, 괜찮다, 그냥. 이 정도? 근데 예전에 비해서 막 많이 찐 10kg가 찐 거래요. 거지. 예. 몸이 무거운 거야. 아, 그래서 더 찌려고 하던데. 찌면 좋지. 너무 근데, 얇은 것보다 난데 그냥 몸에서 받아주는지 안 받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혈압 체크해주고 그런 걸좀잘 체크를 해줘야 혈압. 간 수치 좀 정확하게 잘 봐주고 좀 운동 좀 해야 돼 남편도. 남편도. 근데 지치니까 어떻게 운동할 시간이 있어? 그죠. 일 갔다 오면 그냥 자기 지쳐. 바쁘고, 또 바빠. 주말에는 또 같이 애기랑 저랑 나가 놀러 놀아가줘야지. 가야 되고. 쉬는 날이 없어. 그렇네요. 말씀 들으니까 쉬는 날이 진짜 없네. 없어. 왜냐면 애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예, 네, 맞아요. 없어. 그런 남자 없어. 그러다 좀 삐지게 하지 마. 제가요? 본인이 자꾸 삐지게 한대. 예전에는 좀 많이 서로 사이가 많이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좀 약간 고비가 있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희 신라 이제 그냥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는데 이제 위 업체에서 돈좀못 받은 게 있거든요. 조금씩 나눠서 받을 수는 있어. 아, 남, 한 아, 번에는 못한 번에 받아. 못 받지만 그 다, 남편이 다고치질 못해. 예, 그냥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왜냐면 그러면 또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 사람들 때문에 돈은 벌었어. 맞아요. 예, 진짜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주진 않아. 그 사람들은 아, 주긴 줘요. 힘들었어, 솔직히. 아,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 쓸거 쓰고 힘든 거니까. 예, 제가 봐도. 그래서 근데 그냥 조금만 다고쳐서 나눠서 받으래. 그 받을 수 나눠서 있대. 받을 수 있구나. 그분들이 그래. 너네가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만데. 그걸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하는구나. 남편 이제 조금 독해져야 되고. 네, 항상 밝아, 남편은. 네, 밝아요. 걱정도 없고. 그래서 좋아 보여. 네. 꼬라지만 안 남은 데한 번씩. 네? 한 꼬라지 번씩. 마. 맞는 것 그래서 남편이 올해는 내자. 뭔가 같아요. 뭘 하려고 3, 4월, 하시는. 월은 뭔가 움직이면 안 돼. 그 사인, 상반기에는 상반기엔 좀 하지 나니까. 말고. 그러니까 전반기 이제 5월, 6월 달까지는 조금 조심하고 움직였다가. 그래도 지금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입지도가 주변에서 작은 가게지만 남들은 돈 많이 버는지 알아. 그래도 많이 벌었어. 그걸 집사고 했잖아. 본인 먹고 쓰고 다 하고. 네, 맞아요. 그 정도 생활비 갖다 주면 넉넉히 주는 거예요. 아, 다 주진 않아, 그래요? 남편이. 뭐 뒤로 좀 자기가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터치 안 하고 그냥 내 생활비가 딱 좋았구만. 드러나는 것만 제 거면 되니까. 그리고 올해는 세무 관리 좀 잘하라고 그래. 아, 세모. 왜냐면 자꾸 누락된 게 있나 봐. 그걸 체크 좀 잘하라고 그래. 그것만 잘해놓으면 그래도 올해는 웃겠네. 아, 올해는요? 그래도 다행. 작년보다 많이 좋아져서 아,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애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좀 바꿔줘. 아이, 그걸 네. 확인해야 돼, 얘는. 아, 제가 계속. 확인하고 움직여줘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보여주,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성적을 올려서 뭔가는 남 앞에서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려면 되잖아요.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네, 좀 마음이 되잖아. 급, 예, 그런 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잠깐 암기해서 시험 잠깐 잘 봐서, 잘 보지. 예, 또 나오고 다음으로 잊어버리고 약간. 몰라. 다시 원점이잖아. 이 공부는 내가 중2, 중3 초까지는 가능해. 그럼 중3 내에 이때 확 넘어가. 틀어져, 애들이. 그럼 얘가 공부를 놓을 수도 있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주면 돼. 그거만 신경 써줘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